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누구라고요? 주마님이요. 맞습니다. 저 한반도 최고의 주마 제가 맞고요. 11월 공모주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벌써 16개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한 4주짜리 몇 개 또 발표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스펙 제외해도 벌써 12개 종목이 이제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죠. 저번 시간에 한 4개인가 그 정도 했는데 제 구독자분들 나이가 보통 한 50 이상 되시고 따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뭐 당뇨나 혈압 이나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제 거 영상 한 15분 이상 봐버리고 이래버리면 제 영상 보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시면 큰일 나겠죠. 11월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여기다 카드 걸어드릴게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총 2조짜리 바이오노트가 한 여기쯤에 2주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 일정이 연기가 됐다. 굉장히 큰 기대주였는데 일정이 연기가 됐다. 먼저 그 사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11월 2주 굉장히 많은 종목이 몰려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일정이 좀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티스리 엔터테인먼트 TFE 한꺼번에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래도 청약 들어갈 사람들 개미들 주머니가 안 그래도 지금 가벼워져 있는데 주식 폭락 때문에 더 안 들어가 버리니까 아마 좀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부급 종목이 2주에 몰려 있다. 일정이 조절됐듯 하다. 그리고 바이오노트는 시총 2조 원짜리인데 연기가 됐다. 왜 연기가 됐냐. 헤럴드 경제에서 따는데요. 상장 연기 바이오노트 몸값 낮아 지나. 그럼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오노트는 매출의 80% 이상을 인체 신속 진단 키트에 의존한다. 즉 코로나 진단 키트라 이 말이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뭐 매출액이나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이 15배 영업이익은 47배 폭증했는데 아마 코로나가 이제 잠정적으로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엔데믹 기대가 커지면서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2분기 실적만으로 얘가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라. 3분기 실적까지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3분기 실적 금감원에다 제출하고 나서 실적이 좀 안정돼 있으면 상장하고 만약 실적이 대폭 떨어져 있으면 뭐 당연하죠. 여러분 시즌 SD 진단 시약인가요? 거기도 지금 실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주주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아마 얘도 그렇게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보고 상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 TFE 한번 볼게요. IBK증권에서 한 번씩 그 청약 종목 나오는데요. 이에서 공모주 청약하면 그다지 뭐 좋은 종목은 잘 눈에 띄지 않죠. 테마는 반도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은 한 1000억짜리 67만 5천주 여러분한테 청약하니까 균등 한 3주에서 4주 뭐 그 정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치 결과가 좀 안 좋다고는 가정하에 유통 가능 물량은 훌륭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9천에서 1500원. 당사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가운데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 공정 이후 개별 성능 시험 주변 부품과의 상호작용 시험 과정인 테스트 공정 이제 다 만들었으면 메모리 같은 거 이제 테스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리 다 만든 거 여기다 끼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뭐 그런 토탈 솔루션 오늘 개발하는 업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보셔도 뭐 그렇게 크게 부가가치가 생기거나 돈 되는 사업은 아니겠구나. 게다가 지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수요예측 결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는 좀 약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재무제표는 좀 잘 나온 편이에요. 매출을 보시면 2019년도에 400억, 그 다음 연도 540억, 작년에 720억, 올해는 660억으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예측 실적은 반기 곱하기 2 해가지고 대충 구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메모리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도 그다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허는 12배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관련 잡주 뭐 보통 한 5천억 미만은 이제 잡주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얘들은 이제 이유 없이 그냥 삼성전자 따라가서 폭등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락하면 이유 없이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삼성전자 주가하고 괴를 같이 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운을 빈다. 그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넥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넥스트 있지 않습니까? 넥스트에서 지금 현재 상장하는 종목이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이전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종목하는 종목의 특징이 지금까지 상장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극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사업 부분도 좋고 상당히 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총은 한 394억 정도 굉장히 소형주고요. 69만 주 정도 되니까 얘가 만약 수요 예측 결과에 성공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3주 균등으로 받으시고 비례는 평균 한 800만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목가 밴드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 굉장히 낮은데 지금 현재 2175원에 넥스트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손해를 보시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장할 때 사고 싶으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의 제품은 크게 에듀테크 사업하고 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듀테크 사업은 대학에서 학습 관리 시스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브랜딩 코스모스, 얘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뭐 크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코스모스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모스 매출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는데요. 2019년도에 18억, 그 다음 연도에 76억, 2020년도에 94억, 올해 3분기까지 해가지고 88억이니까 4분기까지 하면은 글쎄 한 100억 좀 넘을 것 같죠? 3분기까지 내놓은 위에는. 그리고 여러가지 쭉 있는데 여러가지 나머지는 뭐 크게 주목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해외 프로젝트 영역사업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스 LMS는 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정규 강좌, 비교과 강좌, 기초 학습 능력 강화, MOOC, 커뮤니티, KOCW 등 통합 학습 플랫폼, 즉 대학교 학생들이 접속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뭐 정규 강좌 신청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자료와 동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과제, 토론, 퀴즈, 팀플, 설문조사, 다양한 교수 활동 사업이 가능하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쭉 한번 보시면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얘는 9월 결산 종목인가 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한 12월 결산 해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해주는데 9월 결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올해 6월이면 반기가 아니고 3분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180억, 220억, 280억 올해 3분기까지 240억이니까요. 올해 말까지 하면 한 300억 좀 안되게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될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뭐 잘 나오고 있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기업입니다.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인데 지금 대학교가 최근 들어 학교에 출석을 안하고 사이버 강좌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면 코로나로가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코로나 진단기업 바이오노트하고 괴를 같이 해가지고 얘도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성장했다 라고 보면은 이제는 그게 끝나가기 때문에 좀 성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거 좀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여기 반기 순이익이 아니고 이제 3분기 순이익이죠.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10은 아니고 글쎄요. 10보다 좀 높은 한 15나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도 좋고 에듀 기업은 한 번씩 발작적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메가스터디 에듀 그런 거 보시면 좀 아시겠죠. 단 유통 가능 물량이 43%. 왜냐하면 넥스트에서 이전 상장하는 물량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상장 초기 상승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이오가 한투를 통해서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굉장히 요즘 핫한 그런 종목이죠. 시총은 한 6천억 정도로 좀 중형주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200만 주 청약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네요. 공모가 밴드가 15,000에서 18,000원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청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수를 많이 받을 확률도 높을 것 같다. 수요치 결과만 잘 나오면 괜찮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치 결과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네요. 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설계, 기본 및 상세 설계, 사업 관리, 시운전 등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셨던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2차 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 개발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였다. 첫 번째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거는 지금 건설 경기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다지 흥분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적자가 많이 쌓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2차 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 얘가 이제 좀 흥분을 시키죠. 이거 도전제가 뭐냐. 도전제는 양극, 음극, 활물질 사이에서 이렇게 활물질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물질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트에서 따왔고요.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CNT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 얘하고 똑같죠. 기존 도전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전자 이동 경로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분야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서 따왔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먼저 플랜트 엔지니어링 첫 번째라고 했죠.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액이 440억, 2020년도 450억, 작년에 750억, 올해 2분기까지 해서 한 300억 되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600억인데 얘는 건설 경기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적자가 많이 쌓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탄소 나노튜브는 매출액은 아직 적은 편이에요. 2019년도에 3억밖에 안 되고 2020년도에 10억,
작년에는 30억,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올해 2분기까지 한 40억 되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80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성이 높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좀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한, 얘 끌고 나가든 탄소 나노튜브까지 완전히 침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탄소 나노튜브 공정은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급격히 좀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플랜트 엔지니어링 얘까지 끝까지 끌고 나가다가 하다가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장해 있는 것 중에서도 엔지니어링하고 신제품 하나 개발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빨리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 두 개 분야 다 합쳐가지고 매출액 같은 거 보시면 2019년도에 450억, 2020년도 470억, 작년에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은 매출액을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40억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엔지니어링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당기순이익은 급격히 늘었다. 얼마나 엔지니어링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시겠죠? 올해도 뭐 마찬가지로 얘는 엔지니어링 업황 악화하고 탄소 나노튜브 관련 투자로 인해서 적자를 21년부터 급격하게 적자가 시현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좀 흑자를 보였었는데요. 그때는 건설 경기가 좋았잖아요. 탄소 나노튜브 2차전지 사업 분야는 좋은데 엔지니어링 분야가 지금 큰 부담이다. 가급적 빨리빨리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적자로 인해서 수요일치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수요일치 결과가 좀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좀 잘 나올 경우는 2차전지 탄소 노트북에 기관들이 집중할 경우에는 잘 나오고, 만약에 적자가 나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기관들이 집중하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재생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제 구독자분들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칠게요. NZ시 다음의 시간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미 한반도에 사시는 군민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인채트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